저는 오용기라고 하고요. 저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. 어려서 서당 공부를 했고요. 군대 제대하고 특별히 도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10년간 유불선, 유교, 불교, 도교 공부를 해왔어요. 그런 후에 제가 전주에서 전주 한문학원을 열어가지고 10년 동안 운영을 했고, 그 뒤로 무료 시민서당을 열어서 30여 년 후학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. 그러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, 또큰 보람도 가져왔죠. 그러던 중 지난해 전주 시민의 날, 전주 시민의상, 교육학술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. 거기 우리 조현 환자들이 한 30명이 모입니다. 지금 8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, 내가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은 진단을 받았고, 우리 밖에 있는 시민들은 진단을 안 받은 차이다. 말하자면. 여러분들 어쩌면 진단을 받아가지고 빨리 지금 회복이라고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것이고, 지금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진단을 안 받았어.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, 사고에 휘말리고, 괴롭고,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저는 해요. 다시 말씀드리면,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, 국가적으로, 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만,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, 통계에 보면은 행복 지수가 제일 낮다고 그래요. 참 불행한 일이죠. 이 좋은 시절에 왜 불행해야 되느냐. 이런 점들이 우리 시청자,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,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조금 생각을 바꾸면, 긍정적으로, 이 정도면 얼마나 좋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세상이다. 이런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, 또 그게 제가 교육의 모토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좋은 세상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